이상 민경한테 돌려주고 갑니다. 장관은 민경이 한 거 그대로 읽는 거라니까. 그걸 봐봐, 민경이가 페이스북에 쓴 거야. 이런 잡놈이 국정원 보시고 싶어요. 잡놈이 아니! 잡놈이지. 문재인 잡놈이라는데 민경욱 잡놈이라고 못해. 일국의 대통령한테 문재인 잡놈, 시발의 잡놈들아 이랬는데 내가 민경욱한테 야, 시발의 민경욱 잡놈아. 이렇게 돌려주는 게 잘못됐습니까? 인천 연수구죠.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희정잡배부터 모든 폐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. 한두 번이 아니고 우한에 우리 국민들이 고립돼 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기를 내서 실어오자니까 안 된다 버려라 이런 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어려운 국민들 다 버릴 겁니다. 죽게 놔두고 이런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이 지역 주민들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. 보세요. 처음에 이 시보를 잡겄더라. 이게 글 첫머리입니다. 그러면서 문재인 놈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 니들 황교안이 실실 웃으니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돌림방 해듯이 해쳐먹을 줄 알고 이 민경욱 놈이 이런 폐륜 짓을 저지릅니다. 이따위 짓을 하고 어떻게 지 자식 앞에 와서 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과거에 뭐 방송국 보도를 하던 이런 자다고 이해하겠습니까? 이놈이 이렇게 폐륜 짓을 갈수록 저지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? 이 민경욱 이 시부랄 잡놈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을 버려라는 이런 폐륜아 다시는 공직을 맡아서 안 된다.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응징을 했고 그 자가 한 말을 그대로 오늘 돌려주었는데 그 면전에서 이 말을 곧 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인천까지 찾아왔는데 그 잡놈 민경욱놈을 못 만나서 오늘 대신 지역사무실에서 이걸 대신 돌려주고 갑니다. 국민 여러분 이런 민경욱 같은 희정잡배만 또 보던 폐륜아
민경 의원 같은 사람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자들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지 눈을 부릅뜨고 보십시오. 이 자들이 불린빵 얻듯이 민경 의원 말대로 대대소손 잘살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이 자들의 몰락을 우리는 꼭 지켜봐야 됩니다. 이상 응징걸로 서울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.